어제에 이어서 도내 북부권 의료 공백 문제를 짚어봅니다. 현재 현실적 대안으로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. 이 충북대병원은 분원을 지어서 노인병 전문진료센터로 특화한다는 전략도 세워놨습니다.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가능성이 높은 건 이미 지난 2015년 한 차례 분원을 검토했던 충북대병원입니다. 당시 후보지 가운데 분원과 너무 가까운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달리 서충주 신도시는 충북은 물론 경북과 강원 지역 환자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. 이미 현지 답사도 마쳤습니다. 한해 86만 명을 넘을 정도로 환자가 느는 데다 20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지금이 분원 재추진의 적기라는 판단. 경쟁력을 갖출 특화 전략도 짜놨습니다.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한 그 중증 질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의 생존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노인 특화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국 11개 대학병원 가운데 분원이 없는 곳은 충북대병원을 포함한 3곳뿐. 대부분 암 치료 등 차별화 전략으로 한해 수십만 명의 환자를 유치하며 본원에 버금가는 수익을 내는 걸 생각하면 명분은 더 뚜렷해집니다. 60% 정도를 저희 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활력, 지역 자체적으로 이런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. 부지를 가진 충주시도, 분원을 지을 충북대병원도 모두 의지는 충만합니다. 이제 남은 건 비용입니다.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.